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구운 찹쌀떡 뭐 찍고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식 찹쌀가루를 준비했고요. 마른 찹쌀가루입니다. 방앗간에서 빻아오시는 습식 찹쌀가루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유로 반죽할 거거든요. 우유와 계란을 넣고 약간 현대식으로 반죽할 건데요. 왜 LA 그 찹쌀 케이크처럼 만들 때처럼 하는데요. 근데 LA 케이크처럼은 물게 하지 않고 약간 되직하게, 그래서 우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익반죽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가운 상태로 하겠습니다. 종이컵 한컵 180ml 우유 하고요. 계란 한개 넣습니다. 한 60g 되는 작은 계란. 여기다가 베이킹 파우더를요, 요걸로 반 스푼, 요 아이스크림 스푼으로 반 스푼, 이렇게 작은 스푼으로요. 떡을 만드실 때는 항상 소금은 요렇게 한 3분의 1 스푼 정도. 계란과 우유가 다 싫다 싶으면 물과 소금만 넣고 반죽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잡쌀 가루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종이컵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세 종이컵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되직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유를 조금 더 넣어주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계란과 우유를 섞어 넣고요. 농도는 지금 이제 마지막은 우유로 더 잡아주시면 돼요. 우유는 이제 반 종이컵을, 자, 우유 반 종이컵 더 넣습니다. 장갑을 끼시고요. 고무줄로 하나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식용유를 장갑에다 조금만, 반죽이 손에 좀덜 들러붙거든요. 자, 이렇게 반죽이 골고루 칠해질 동안만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반죽할 때는 손에다가,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떡을 한 10개 정도 동그랗게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팥 앙금을 넣어주는데요. 저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냉동시켰던 팥 앙금이거든요. 제 영상 중에 팥 앙금 만들기 영상을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는 많이 달지 않게 했는데요. 여기는 제가 설탕을 조금 더 섞어서 조금 더 달겠습니다. 달달해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넣고요.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에 구우셔도 되고요. 저는 오방떡 팬이 있거든요. 그 오방떡 팬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근데 오방떡 팬에 꽉 차지 않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 조금 부풀어 오르거든요. 아주 널찍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팥이 완전히 여기 쌓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제 견과류 쓰시고 싶으면 요팥 안에 견과류도 이렇게 잘게 부순 거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해도 맛있습니다. 오방떡 만드는 팬입니다. 조금 약하게 낮춰서 예열시키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식히면 겉이 빨리 타거든요.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 식용유를 이렇게 뚜껑까지 이렇게 다 넣어주고요. 그리고는 키친 타월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둡니다. 한 7분 정도. 그리고 또 뒤집어서 한 7분. 화력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고 또 빨리 안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주 제일 약하게 했고요. 이렇게 총한 앞뒤로 한 15분만 이렇게 아주 약한 불에 구우시면 색이 약간 노릇하면서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다시 이렇게 조금 세워놔도 뭐 심하게 하진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아주 예쁘고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찹쌀 오방떡이 되겠네요. 구운 찹쌀떡 오방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맛있겠죠? 자, 요거는 깨를 위에다 넣고 구운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구워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식은 다음에는 이렇게 포장하시면 됩니다. 선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후라이팬에다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저희 한 10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뒤집어 줄게요. 한쪽은 다 익은 것 같아요. 겉은 바삭바삭. 구운 찹쌀떡 너무 맛있습니다. 안 돼.